하이라이트 주요 장면 연보성 선수와 전태양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6시 초반 그 전투 상황인데요. 그렇죠. 뭔가 전투를 할 때 전태양 선수가 유닛이 너무 좀 따로 놀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골리앗과 발키리를 동시에 생산했다라는 것은 예, 한번 공중 싸움에서 크게 대승을 거두기 위해서 그랬는데 발키리가 좀 늦게 도착했어요. 골리앗도 먼저 죽고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분명히 골리앗이 한 개 이상은 없는 듯 보였던 그 지금 연보성 선수의 시점인데 여기서 연보성의 선택도 굉장히 과감했습니다. 그렇죠. 딱 네. 골리앗만 한 개 잡아내고 빠지는 모습 스캔을 통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네, 확실히 연보성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날렵했고 반대로 전태양 선수는 공중은 자신이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상에서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좋은 싸움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레이스가 늦은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연보성의 움직임이 그랬습니다. 우아하게 날아서 원하는 만큼만 다 낚아채고 여기서 대승을 얻었습니다. 뭐 지상 병력 밀어버리고 공중 병력 밀어버리고 지금 얻어낸 거 연보성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9시 지역을 빨리 가져간 상황에서 온리 레이스만으로 레이스 발키리를 이렇게 막아냈다는 점 정말 예, 두 가지 효과를 얻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전태양 선수 6시 지역에서의 그 미스가 통안의 패배가 됐고 연보성은 그 기세를 끝까지 이어내면서 전태양 선수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단 한 개의 승리지만 충분히 반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세를 MBC 게임이어에게 선사하고 경기는 다섯 번째 세트 넘어갑니다. 신태양의 제국 그리고 복수의 선택입니다. 저 그 신도현입니다. 네, 신도현 선수. 신도현 선수가 좀 더 많이 힘을 내줘야 됩니다. 뭐 앞서 오늘 승리했던 뭐 주성 선수라든지 뭐 전태양 선수, 뭐 패맨했던 전태양 선수 뭐 프로토스와 테라는 문제가 없는데 저그 라인이 문제거든요. 최근에도 저그 라인이 문제라서 팀이 좀 많이 무너졌던 만큼 오늘만큼은 저그 라인이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신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가 원래 없는 라인이었는데 최근에 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복수에. 자, 이어서 MBC 게임 히어로는 연식의 기세를 올라가는 선수입니다. 바로 김재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MBC 게임 히어로의 그런 주력 멤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훈 선수 최근에 프로리그에서 4연승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세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준다면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 신널 역시 최근에 많이 얻어맞기만 했거든요. 반격 신널도 필요합니다. 신태양의 제국 다섯 번째 세트에서 양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신노엘 선수의 진영입니다. 5시 신노엘 선수 23승 24패입니다. 이번 시즌 팀 공헌도 19.7%의 신노엘 5시고요. 이어서 프로토스 김재훈 선수 23승 20패 팀 공헌도 17.4%입니다. 사실 그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가진 실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당한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워낙 신노엘 선수는 지난 시즌에서도 확실히 에이스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했었고 예, 거기다가 이번 시즌도 분명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반해서 이제 김지현 선수는 최근에 또 연승 가도로 달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또 알리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의 흐름상 김지현이 좀 더 낫지만 상대 전적 앞에서 나왔듯이 3대0으로 신노엘이 이기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절대 무시 못하는 부분이에요. 네. 아, 이번 시즌 들어서 그 김지현 선수가 활약했을 때는 진짜 MBC 게임으로 이제 폭스를 제대로 다 잡아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지금 신태양의 제국이 맵이 바뀌면서 가로 지역에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예, 근데 김재호 선수가 지금 원래 파일럿 설치를 해야 되는데 파일럿을 지금 정찰을 가지 않고 있어요. 예, 만약에 오, 예, 그렇죠. 뭐 이런 나름대로 노림수가 있는데 정찰이 만약에 마지막에 된다라고 치면은 이거 저글링의 경기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김재호 선수가 포트리스란 맵에서 자주 보여줬던 전략이거든요. 예, 그냥 포지 더블랙이 아니라 게이트를 먼저 건설하고 질럿을 생산하면서 상대방이 뭐 앞마당의 처리를 가져갔을 때 질럿을 한번 압박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 선수 포인프를 선택을 했을 때는 포지를 바로 건설을 해주면서 예, 캐논 그리고 이후에 멀티를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김재원 선수 가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신도현 선수가 오버로드로 게이트웨이를 살짝 보고 뺀다라면은 김재훈 선수는 프로브가 한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글링이 만약에 여기 오게다면은 그 경기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포지 타이밍을 프로토스가 잘 못 맞출 경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 일단 스프링 프린 변태가 끝났고 근데 라바는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하나 찍었죠. 야, 신도현 이제 두 개째. 김재훈 선수가 오버로드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예, 프로브가 바로 5시로 가면서 저글링은 일단 정찰을 할 수 있지만 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잘했죠. 이제 5시 정찰 시도합니다. 김재훈 선수, 이제 신노현 선수는 방향을 잡았고요. 이제 게스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저글링 생산. 예, 바로 포지를 올렸기 때문에 뭐 저글링이 도착했을 때 뭐 2질럿 그리고 시간을 조금만 더 끈다면은 2질럿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수비가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만큼 넥서스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네, 김재현 선수의 게이트웨이를 먼저 선택을 했던 게 네. 그렇게까지 크게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직까지 예, 저 원래 들어가네요. 자, 두 개인데 한쪽에 위에 올라갔을 때 풀고 두 개가 또 들어갔죠. 하지만 이제 일단은 캐롤이 있는 거고요. 그대로 달렸습니다. 컨트롤 좋았어요, 질럿. 네. 신노현 선수 좋은 기회를 만졌습니다만 김재훈의 질럿 컨트롤에 저글링 두 개가 빼는 보기 좀 힘든 장면이 됐네요. 네. 그런데 저글링 두 개는 잡아서 기분이 좋긴 한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그 저글링 두기 잡으려고 질럿 두기 생산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달려가야죠. 달려가서 어느 정도 압박을 더해주면서 저글링을 더 생산하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김재훈이에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도현 선수가 김재훈 선수가 앞마당을 안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글링 생산해서 막으면 돼요. 자, 넥서스 워프하고 있으면서 김재훈 선수 질럿들을 서서히 보냅니다. 근데 세 기째 찍혔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프로브까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3질럿 원프로브 이거는 저글링 10기라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저그가 싸워줄 수가 없어요. 충분히 프로토스가 좋은 싸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야.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하나 일단 질럿을 살짝 감싸치는데 전장 어디를 선택하죠? 뒤쪽 질럿 왜 안 오죠? 질럿? 김재훈? 질럿? 그리고 프로브 위치, 프로브 위치가 중요해요. 이제 저글링은 이제 10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신노열. 예. 김재훈 선수가 그나마 다행인 것이 두 개의 저글링이 본진을 난입하려고 했던 것을 잡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노열 선수가 그 저글링은 손해를 보고 또 추가적으로 저글링 생산했기 때문에 조금은 예, 가난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글링 옆으로 돌아가는 거 봤겠습니다. 김재훈 선수. 그쵸. 자, 무리하지 않고 뒤쪽 이제 빼고 있는 질럿. 예, 지금은 그냥 질럿 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질럿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글링을 생산했을 것이란 말이죠, 신도현 선수가. 그렇다면 뒤로 빼서 자신은 태클을 올려버리게 되면 김재훈 선수가 심전에서 앞서가는 거예요. 자, 해처리를 한시적에다 펼쳐놨고요. 질럿은 4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김재훈 선수는 앞마당이 늦었어요. 예, 질럿을 꾸준히 찍어서 한 번 더 압박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도 신노엘 저글링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드론을 선택했죠. 야, 이 드론을 봤을 때 김재훈 선수의 마음이 조금 흔들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글링을 생산할 줄 알고 뒤로 빠졌는데 드론이라니. 예, 확실히 신노엘 선수가 김재훈의 심전에 흔들리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프로브로 더 일꾼들을 한번 공격하는 김재훈 선수의 움직임이었고 스파이 어태크를 받고 있습니다. 5시. 예, 이제 김재훈 선수는 예, 한번 이 생산해놓은 질럿으로 압박을 하는 모션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상대방에게 좀 더 압박을 주고 하지만 캐논이 하나이기 때문에 맘 놓고 나갈 수는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 신도현 선수 입장이 훨씬 더 운영하기가 편합니다. 자, 5질럿 그리고 대기죠, 김재훈. 자, 신도현 선수도 이제 상단에 저를 펼쳐놨는데 뭔가 좀 부족함을 느꼈던 김재훈의 프로브도 이제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또 다른 해처리를 완벽하게 좀 찾을 필요가 있겠고 일단 김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질러 숫자는 지금 당장 많은데 테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스타게이트 이제 올라가고 완성이 되고 아둔이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보통 스타게이트와 아둔이 동시에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는데 좀 그 늦은 만큼 김재훈 선수가 노발업된 질럿으로 압박은 해줄 필요가 예, 있겠죠. 이렇게 많이 나가면은 지금 저글링 바로 무시하고 들어오면은 위험해져요. 아래쪽에 있으면 질럿 두 개만 바깥쪽으로 보내는 데 썼고 나머지 네 개의 질럿으로 이제 약간의 예, 크리콜로니를 지어주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글링 생산해주면서 예, 상대방의 질럿 그냥 무시하고 본진으로 가면 되거든요. 예, 방금 저글링 한 개도 잡히지 않았죠? 예, 바로 예. 그 컨트롤을 통해서 질럿 한 개 잡아주는 신노현수 컨트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브를 통해서 김재훈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자, 신노엘의 의도는 지금까지는 거의 방어보다는 드론을 주로 찍어놨거든요. 아니면 앞마당만 파악했습니다. 그렇죠. 앞마당에 캐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가 압박을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처리 12시 하나 더 펼쳤습니다. 자, 신노엘 선수 탄탄하게 지금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신노 선수 입장에서는 스코지로 통해서 꼼꼼하게 한 번 더 정찰을 체크를 해준다면은 커세어 이후에 스피드업 질럿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선크 콜론이 두 개를 심시티를 통해서 꼼꼼하게 수비를 해준다면 심노열이 일단 유리한 그림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커세요 기다리죠 이렇게. 아, 심노열. 아, 예, 지금 이 타이밍에 커세요 한기를 이렇게 잡아주는 플레이. 예, 보통 잡히기 힘든데 이것도 약간의 실수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커세어를 만약에 잃게 된다 프로토스 입장에서 뭐가 부담이 되냐, 질럿이 달려갔을 때 뮤탈스크가 만약에 저그가 생산이 됐다면은 질럿이 쓸데가 없어지거든요 선콜론이 두 개 또 있죠, 뮤탈스크 있죠. 그러면은 질럿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지금 이제 바깥쪽으로 한번 더 나갑니다. 일단 생산한 질럿 이것들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히드라이스크 댄을 12시 지역에 변태를 하고 있고요. 더 안쪽 1시까지 일단 해설을 펼치고 있는 신노엘입니다. 예, 신노엘 선수가 커세어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뮤탈을 뽑아도 되고 이후에 히드라로 체질 전환을 해도 되고요. 자, 저글링에 빠져있는 바람인데요. 옆쪽 옆쪽 라바라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김전 선수가 저 라바에서 액으로 변태를 할까봐 예, 그게 좀 무서워서 바로 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시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예, 지금 찍힌 라바가 스콜지여야 되는데요. 만약에 스콜지가 아니라면 지금 예, 오버로드가 많이 잡히면서 그래도 김지현 선수가 조금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저글링을 찍었습니다. 12시 그리고 위쪽에 질럿 올라가는데 그렇죠. 질럿이 01업이 되면은 아무래도 선콜론이만으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일단 시간을 끌어주기 위해서 예, 저글링을 생산했던 것 같고요. 자, 그 드론을 더 찍었죠. 이 상황인데도 신노엘 선수는 일꾼을 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김지현 선수 12시와 6시를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게이트웨이 더 소원합니다. 자, 코어가 돌아가는 7시 김대훈. 그렇죠. 김재훈 선수도 네, 확실히 그 질럿 이번에 다시 한번 가나요? 네. 다시 한번 그냥 하나 이번에 그냥 합니다. 그냥 합니다. 이번 김대훈. 네, 드론을 잘 비벼주면 이건 충분히. 아니, 한데 그쪽 피해 좀 있겠는데요. 지금 질럿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질럿은 많습니다만 제대로 붙지 못했고 아래쪽으로 돌아갑니다. 야, 아래쪽으로 빙 돌아가게 되면은 질럿 공일업이 됐기 때문에 피해 많이 줄 수 있어요. 본진까지 하네. 본진까지 일단 개스 누르죠. 개스. 자, 지금 일꾼들은 일어나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래쪽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원은 뛰어오죠. 자, 여기 좁은 공간에서 재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지금 뒤를 덮칠 수가 없거든요. 저 여기서 재미를 보고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가든지 김정호가 여기서 한 번 더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진력들은 이제 전개해 줬습니다. 자, 나름 신현 선수가 수비를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정말 잘 파고들었던 김정호 선수인데 뭐 이 정도 수비면은 예, 뭐 선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게스 채취하는 공간이 그럼 어디 있는 건가요? 12시는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본진 게스 지금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신노엘? 예, 지금 가스를 채취하는 곳이 본진밖에 없고 뮤탈리스크를 한 번 더 생산하든지 이후에 히드라로 넘어가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앞마당 가스가 파괴됐기 때문에 뮤탈로 넘어가기엔 부담이 있어요. 네, 이제 아주 버로 개발, 신노엘. 아, 이거 좋은데요. 예, 확실히 스타팅까지 한시 지역까지 멀티를 가져가준 신노엘 선수이기 때문에 드론을 생산을 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는 모습, 신노열은 이미 드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김재훈 선수는 커세어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플레이를 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아, 스플래시 데미지 안 맞아요. 자, 이것 때문에 옵적으로 생산하고 시간 더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아, 이 커세어 움직임이 좀 아쉽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커세어를 통해서 네, 확실히 시야를 좀 밝히고 그리고 이제 널커를 네,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질럿 악한 단순 질럿 악한만으로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뭐 셔틀을 동원해서 뭐 드랍을 가면서 상대방을 좀 흔들어 준다든지 혹은 바로 드랍템으로 좀 넘어가면서 한 방을 좀 준비하는 것. 아, 그냥 붙나요? 셔틀? 셔틀을 봤을 때 신노엘? 예, 뮤탈리스크가 나와있지 않고 히드라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뒤늦게 뮤탈리스크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커세어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드랍이 충분히 가능하죠. 12시간 오면 정말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좋은데요? 예, 그리고 지금 커세어 움직이는 거 보시죠. 일부러 5시 쪽에서 커세어가 움직이는 거예요. 5시 쪽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신은 1시 쪽에 드랍을 가는 그런 움직임인데 신노엘도 일단 스쿼시 한 쌍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야, 아,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약화도 같이 있고 예, 이거 만약에 걸리면은 이거 누리면 완전 한 방에 맞거든요. 아직 시야 없어요. 스쿼시가 시야가 작거든요. 완전히 안 보여요. 지금 왔습니다. 네. 지금 4질러 떨궜고 아직도 몰라요. 스쿼시는 그런 존재예요.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피해입니다. 예, 지금 세 번째 확장을 가져가면서 예,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셔틀 걸으면서 시야 총을 벌었죠. 예. 이렇게 되면은 신노엘도 충분히 수비가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김정호수 추가적인 멀티도 드렸던 만큼 조금 조급해진 마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질럿이 여기 와있다는 것 자체로 뭐 김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왜 질럿 네 마리 뭐 이뤄가면서 가스도 뭐 파괴해주고 드론도 잡고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신돌 선수는 게스 유닛을 생산하는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앞마당에 이어서 한시 지역까지 게스 처치하는 것도 한번 방해받았고요. 자 한시 쪽에 한 번 더 드론을 눌러주면서 네, 확실히 이 성큰 럴커 라인은 아직까지는 프로토스가 뚫어내기는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동안에 신돌 선수는 드론을 계속 생산해야 되는 것이고 김정호 선수는 앞서서 한 번 셔틀이 막혔다고 해서 견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커세어가 많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견제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 프로토스는 공 위협됐죠. 아직 저그는 방 1업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유닛들 자 입구 지역 네, 셔틀 견제 한 번 정도는 더 해주면서 그 시간 동안에 드라군을 네, 다수를 모으고 한방 타이밍 그렇죠. 지금 이 셔틀 한 번만 성공을 한다면 이후에 다수의 드라군에서 다수의 게이트에서 드라군 쫙 나오면서 저그의 그 앞쪽 수비 라인을 뚫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4다크 견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 2업된 다크입니다. 김재훈 정말 강하죠. 이것은 비록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격력은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옵저버까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시 쪽에 소세 럴커만 수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네, 해처리까지도 단번에 파괴를 시킬 수 있는 파괴력이에요. 좀 럴커도 없고요. 중앙적 일단은 아스컬치 아이가 커세오와 조합을 이뤘습니다. 좋은데요. 아 신도현 선수의 체제가 정말 좀 어중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스타팅을 먹었는데 지금 히드라에 소급도 돼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히드라 스킵! 예 이런 병력의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못 내리게 되거든요. 신도현 선수 내리면 끝나요. 그렇죠. 말 그대로 한시 쪽에 끝납니다. 난리 납니다. 예 이제 체제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볼까요? 이거만 내려야 방향 아래쪽 아래쪽 일단 다크 사 다크 아 다크 일단 다크 다 내렸어요. 다 내렸고요. 오버로 붙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안 보거든요. 자 히드라는 있는데 오버로 다 잡히면 다크 못 봅니다. 지금 오버로 다 나가지. 일단 뒤에 또 있어. 아 그쪽에 오버로드 신도현 선수는 막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에요. 아 붙을 수가 없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다크 일단 살짝 빼고 오버로드 그냥 다 사냥. 아, 다 사냥합니다. 이제 안 보이죠? 아, 그렇죠. 안 보이니까 지금 뭐 다크 3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 공이 없던 다크 해처리 금방 파괴시킵니다. 아, 다크 3개 이거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아래쪽에서 오버로드 올라와도 지금 다크 걱정하십니다. 거세요. 네, 이러는 시간 동안 김재훈 드라군 많이 모았거든요. 지상군 쫙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신도 지금 오버로드 트러블 생긴 것 같거든요. 지금 문제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섯 쪽에 유닛 없단 얘기예요. 부족하단 얘기예요. 지금 와도 지금 이것만으로도 문제 생겼거든요. 야, 해처리는 파괴시키지 못했지만 정말 신은 너무 많이 흔들렸고 반대로 김재훈 덩어리 병력 어마어마해졌습니다. 한시 지역에 신경 쓰는 동안 중앙 지역의 병력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김재훈 선수 자 그러면서 이제 아웃 지역의 넥서스 워프 병력은 152로 넘어갑니다. 신노현은 90에 머물고 있고요. 아, 신노현 선수가 진짜 막기 급급한 그런 히드라의 모습이었어요. 예, 이 이후 타이밍이 없거든요. 상대방에게 멀티도 줬죠. 뭐 견제도 받았죠. 예, 정말 지금 아, 체제가 정말 좀 어중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버럴 통해서 이것저것 약간 시간을 끌고 있는 신도현 선수인데 이제는 정면으로 가도 될 만큼 김재훈 선수의 병력들이 덩이가 모였거든요. 그렇죠. 프로토스의 병력이 덩어리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자, 신도현 선수가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막아주려면요 옵저버 잡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옵저버라도 뭐 잡아야죠. 너무도 많지 않습니다만 옵저버라도 저 옵저버 못 잡으면 이거 못 막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아래쪽에서 병력들을 위쳐 김재훈 선수 올라갑니다. 진짜 옵저버 벌써부터 앞세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오히려 신도현 선수의 이런 건물 배치 때문에 예, 싸우는 포지션도 안 좋고요. 예, 정말 지금 막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프로토스가 정말 유리한 싸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밀리면 신도현 어렵거든요. 옵저버 잡았죠. 근데 스톰이 아직까지 남아있죠. 자 이 시간 동안 빨리 성코로니 예, 건설하고 어떻게든 버텨야 신도현에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방이었던 신도현 자 컨더는 어디 뚫렸죠? 자 여기인데 이제 본진 지역에서 올 수 있는 병력은 일단 럭커가 있네요. 예, 신도현 선수가 애초에 가닥을 저글링과 럭커로 가닥을 잡고 스포 콜로니와 뭐 성큰 콜로니로 수비를 했다라면은 지금 이렇게 막기만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히드라를 저렇게 많이 뽑아놓고 지금 이거 막는다 해봤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원하는 곳에 자원을 못 쓰고 있거든요. 신도현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에 반해서 김재훈 선수는 추가적으로 멀티를 쫙 늘려놔줬기 때문에 예, 확실히 이후에 뭐 저 병력들이
뭐 적당히 싸운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 병력들이 또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추가 병력 리버가 또 보이는 리버가 나온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미 하이브 체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주고 있는 김재원입니다. 아 이쪽 저 히달레스 들어야 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노현 선수 이 샘이란 곳에 대한 신경은 굉장히 잘 써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근데 이 샘이란 것이 아니라 이 동의 병력이거든요. 어쨌든 주도권을 김재원이 계속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신노현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디파일럿 다크소운과 플래그를 통해서 프로토스의 주력 병력들을 좀 멈칫하게 만들어주고 소수의 병력으로 게릴라전을 펼쳐야 돼요. 그게 드랍이 됐든 지상으로 만든 어쨌든 게릴라전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죠. 시그니스 콜진을 다수 생산하면서 커세를 줄여주고 드랍을 가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거든요. 네. 그 드랍이 가장 좋아 보이네요. 자, 그 전에 위협이 충분히 많습니다. 자 그냥 내 소검이 돼서 아래쪽으로 그냥 가로지르는데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대놓고 쌓였어. 들어오는 또 다시 한 번 더. 좋습니다 김재우. 예, 네, 뭐 상대방의 유닛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소검이 되다 보니까 파고들어서 근데 이 셔틀은 좀 살려서 돈이 많으니까 그냥 버립니다. 일회용이에요. 자판기 땡기 시땡기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그렇죠. 김재우 워낙 많으니까요. 아 이 드랍은 이 6시 지역을 견제하기 위한 드랍이 아니었는데 네. 아. 자 다크소어 마지막에 사이오섬이 또 있죠. 그 위에 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앞서서 그래도 그 드랍을 통해서 포토스의 추가적인 멀티를 끊었고 다크소어 통해서 여기를 막아준다면 이 병력들은 제거해야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막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데요. 막아도 막은 게 아니에요. 예 건물을 답하게 되고 드론도 어느 정도 다 잡히면서 예, 막게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걸 막으면서 드랍을 가면서 같이 피해를 줘야 돼요. 자 시간을 좀 더 끌어야 되는데 신노현 선수 바로 그 하나 둘 잡힙니다. 안에쪽에 아직까지 하이트 블라 몇 개 더 남아있고 왜 이렇게 공격을 가느냐. 공격을 오니까 막으러 병력이 가야 되잖아요. 병력이 가게 되면 드랍을 못 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드랍이 정말 많이 힘든 부분인데요. 드랍이 프로토스에 만약에 게이트웨이를 점령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이런 공격도 김재원 선수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인 멀티 지금도 저그와 멀티 숫자가 뭐 같은 상황인데 추가적인 멀티가 큰 상황 추가적인 멀티를 견제를 한 상황이고 게이트웨이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재원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 이게 전투하는 그 전장 지역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김재원 선수 쏟아 부을 만큼 여력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신도현 선수가 6시 지역에 이미 루트를 뚫어놨어요. 만약에 이 지역에 멀티가 건설되어 있었다면은 상대방의 앞마당 지역으로 공격을 못 갔거든요. 이미 루트를 뚫어놓은 상황에 이제 드럼만 가면 되는데 김재원 선수가 지금 못 가게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시를 두드리기 때문에 이 6시에 대한 신경, 드랍에 대한 신경은 지금 신도현 선수 쓸 수가 없습니다. 병력 빠지는 순간 한시 그냥 밀려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한시 쪽에 뭐 디파일러를 이건 뭐 예 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봄이다 리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김재원이 이길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너무 좋아요. 세리머니 송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의 그렇죠. 위력이거든요. 자신의 색깔을 한 번 더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네 그게 색깔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김재원 선수 그런 헬프이 있어도 지금 이길 것 같은데 그렇죠. 동의의 양입니다. 네, 그때와 지금 김재원은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해프닝으로 한 기억되는 김재원이 아니거든요. 평가 절하당했지 김재원은 원래 이만큼 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6시죠.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병력도 이렇게 많거든요. 가스 유닛 보십시오. 아칸에 리버에 뭐 아비터에 프로토스가 이렇게 럭셔리하게 저그전을 운영하는 경기가 큰한 경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게임 개수가 넘쳐흐르거든요. 김재원 선수 아 바깥쪽으로 어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노엘 아비터 리콜 한번 떨어지겠는데요. 가나요? 일단 12시와 6시를 신경 쓰는 듯한 신노엘인데 아비터 지금 뭐 실드 1업된 공일업대기부터 아비터가 이동합니다. 예. 그렇죠. 허세가 공일업했던 것도 이제 도움이 돼서 아비터도 공일업이 됐고요. 굉장한 공격력이죠 아비터. 예.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 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견제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리버 도착했고 아비터 떨어졌죠. 공일업 아비터의 위력을 보여주기 전에 하지만 이미 여기는 그렇죠. 리버도 다 떨궈졌어요. 네, 거의 뭐 마패성 아비터였어요. 네. 아 올라갑니다. 아 아칸이 좀 굉장히 많이 보유되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디파일러 이거 쓰는데 힘을 써야 되거든요. 정말 눈물나게 수비를 해주고 있는데 점점 힘이 약해지는 신노현 선수입니다. 김재원 선수가 이렇게 공격을 퍼부으면서 추가적으로 확장이 없다라면은 신노현 선수가 선발팀도 가져가고 어떻게든 해볼만 하겠지만
아, 공격과 확장 동시에 다 해주고 있어요. 진짜 플레이들은 기분 좋게 마치 그 토마토 축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는 축제 그냥 붉은색 맞아도 상관없어요. 김재훈은 네. 뭐 오히려 김재훈 선수가 하하 웃고 싶은 상황이에요. 플래그를 맞으면서도. 네. 그리고 이미 11시점은 또 얻어냈고 플래그를 아무리 맞아도 좀 기분만 뭐 기분도 안 나쁩니다. 지금 김재훈은 맞아도 맞아도 웃고 있습니다. 김재훈은 자 벤에도 계속해서 위로 보내죠. 김재훈 자 신노현은 한시가 뭐 있어야 지금 돌아가는데 원래 신노현 선수의 시나리오였다면 지금 신노현 선수가 뭐 언덕 지역에 이미 디카로와 럴커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확장을 가져갔을 텐데 아 정말 지금 막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 그만큼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 경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노현 선수가 희망적인 부분을 꼽으라고 했을 때 12시, 6시 지역이에요. 네. 어쨌든 1시 앞마당에서 버티면서 12시, 6시만 가져가게 된다면은 어떻게든 공중을 통해서 드랍을 통해서 드랍하기가 루트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 부분까지 버틴다면 신노현 선수가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11시 현재를 저글링 소규모의 저글링으로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여기만 견제하고 신노현을 원하는 대로 시간을 충분히 한시에서 끌면서 12시 6시를 얻어내면 또 다른 내용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1시를 절대 주면 안 돼요. 11시를 일단은 무조건 견제해야지 그 이후에 12시 6시 그 먹은 그 힘이 발휘될 수 있다란 말이죠. 네. 자, 그 병렬도 뒤로 후퇴해서 일단 11시 지역을 다시 한번 수비해내고 있는 김재훈 선수고요. 저 김재훈 선수는 보다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죠. 네, 확실히 12시, 6시는 분명 부담이거든요. 김재훈 입장에서. 김재훈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에게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리할 때 확실하게 끝낼 필요가 있어요. 야, 선수! 자, 이런 식의 움직임. 일단 신노현 선수가 좀 공중을 스쿼시를 좀 제대로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 역전승은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서서 셔틀을 한번 제압을 해줬다는 부분은 신노현 입장에서 역전의 가능성을 조금씩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쪽 지역 견제를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 김재훈 선수 막고 있고 그 위쪽으로 좀 또 왔습니다만 또 셔틀 떨어지고 그렇죠. 오 신노현 두 번째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12시 쪽이 보다 안전해지게 된다는 것이고 6시 쪽도 안전해지게 된다는 뜻이고요. 네, 김재훈 선수는 12시와 6시 지역 중에 한 군데는 일단은 파괴를 해줘야 돼요. 두 군데 다 주는 것은 진짜 그런 역전의 빌드를 잡고 있는데요. 드랍! 예. 다크소가 더불어서 암마나 드랍! 본진까지 가능한데 리버! 야 하지만 이 병력은 예, 이 병력은 이미 대기하고 있던 병력이 너무 많아요. 리버도 앞마당에 예, 병력이 있었고 예, 충분히 수비 가능하죠. 자, 그런데 본진까지 왔죠. 엉켜서 본진 쪽으로 제대로 못 올 수가 있다는 게 커요. 그동안 저글링들은 순식간에 그냥 검을 제거하는 걸 어커들이 꽤 많이 있고 여기 좀 돌이 막혔어요. 네. 못 내려와요. 이번 드랍 시간 정말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 끌고 여기 안 끝내도 됩니다. 신도현은 12시와 6시만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한 11시 쪽으로 이제 또 신도현이 드랍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 이런 데미지가 쌓이면서 김재훈 선수를 신냈다가 지금 당하는 수도 있거든요. 저 김재훈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야, 너무나 흔들리는 모습이네요. 예 자신이 건물 때문에 지어놓은 건물 때문에 오히려 병력이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옵션 돌이 파괴됐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아 뭡니까 이게 리콜 왔습니다만 여기 이런 식으로 막히나요? 그렇죠. 리콜도 이렇게 막아내기면은 저 신을 없던 희망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플래그는 토마토 축제가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이제 맞으면.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11시를 신노현이 드랍을 통해서 만약에 제거를 한다 이쪽 지역에 캐논만 있고 게이트웨이가 없거든요. 백업 캐논을 백업할 병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노현 11시만 지금 병력하고 싶어요. 디파일러만 같이 가면도 이거 11시 다 밀어버릴 수 있어요. 김재훈은 이 디파일러 못 끌어놓으면 지금까지 기운 낸 거 다 망가지거든요. 그렇죠. 11시가 지금 승부입니다. 김재훈도 11시 예, 빨리 가야 돼요. 김재훈 선수 11시로 빨리 가서 수비해야 돼요. 11시를 버리고 공격을 가는 판단 안 좋습니다. 무조건 수비해야 돼요 지금은. 자 옵저버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디파일러까지 한번 살펴봤고 아 예 무조건 수비해야 되는데요 글쎄요. 지금은 김재훈은 11시는 안 가나요? 수비해야 된다. 아 밀어버리는데요 그냥 럭커 바보로 했고요. 그럼 11시를 포기한 선택인가요? 일단 병력 뒤늦게 올라갑니다 김재훈도. 네, 11시 앞마당은 파괴돼도 11시 지역까지 밀리면 안 그렇죠. 돼요. 그렇죠. 본진까지 밀리면은 김재훈 이번 경기 힘들어져요. 신도를 역전하는 거예요. 넥서스 파괴됐으면 12시 6시 쌩쌩합니다. 그렇죠. 12시 6시 자원으로 울트라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투셔틀 견제 근데 같이 들어와서 결국은 여기가 포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넥서스 위에 다크서 불어였어요. 지금은 견제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11시를 막아야 될 텐데 이 지역 결국에는 전부 수비하셨거든요. 다이더턴을 뚫려 있습니다. 헤더턴을 뚫려 있어요. 아 신노현 역전을 한 것 같습니다. 거의 역전했습니다. 아 여기 넥서스 달았고 이러면 신노현 선수의
움직임 대율을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아. 여기서 결제 안 됐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근성으로 12시 6시를 수비하고 네. 그리고 프로토스의 추가적인 멀티를 끊어버리고 에 폭스 분위기 좋죠. 그리고 이쪽 쪽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투 셔틀로 다시 한번 6시에 내려왔습니다만 먼저 터널에 허널 없어요. 아 말이죠. 신나는 맛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잘 가면 안 되고요. 센터 지역에서 병력으로 시선을 끌은 뒤에 이렇게 신경을 몰 때 가야 되는데 이게 이미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가면 당연히 수비가 되죠. 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셔틀을 바로 뺐다 넣었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걸 못 막으면 곤란하죠. 야 11시 쪽이 스타팅이 파괴가 됐다는 부분이 계속 김지현 선수에게 조급함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시 쪽이 힘든 걸 알면서도 투셔틀 견제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편 본진까지 아 김지현 고개를 흔드는데요. 에. 지금 상대편 본진까지 지금 신동 선수의 병력이 들이닥쳤거든요. 그렇죠. 이 지역까지 또 파괴를 당하면은 아 너무 많이 흔들린다. 그 시간 동안 신동은 또 4시 2시까지 해철이 막 펼치고 있습니다. 자 셔틀은 3개 3셔틀 아 김지현 선수가 너무 유리하다 생각했어요. 아비터까지 생산할 필요 없었거든요. 아비터를 생산했으면은 그 아비터를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아 넥서스 아 김재원 뭐 없습니다. 이제 다 막혔어요. 11시 완전히 막혔고 아 아쉽죠. 김재원 선수 예, 자신의 본진 쪽에 들어왔을 때 리콜을 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승부수였거든요. 그 리콜이 어느 정도 실패로 돌아가고 경기가 좀 아 그래도 여기 자 이 지역 그 사이를 들어간다 그 사이 근데 커널 아, 바로 커널 12시를 지금이라고 예. 자 커널 파괴하지만 나머지 셔틀은 버텨야 돼요. 셔틀은 아 그나마 다행이죠. 예, 그나마 12시 지역을 일단은 파괴했어요. 예 파괴될 거고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힘든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늦어버린 너무 늦었던 거죠. 12시는 파괴를 시키는데 그 시간 동안 2시 4시 아 2시와 4시가 투철이가 펼쳐졌습니다. 하나 내주고 두 개 더 먹는 신노열이에요. 아 신노열 선수 지금 아무래도 그 오른쪽이 완전히 제약한 상황에서 지금 12시 지키는 것보다 상대편에 그 더 많은 견제를 지금 선택을 했거든요. 신노열 선수 12시 지금 어떻게 보면 진로 고립됐습니다. 김재원 선수가 그래도 11시 쪽으로 움직이는 병력들을 보면은 덩어리 병력은 아직까지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적응의 2시와 4시만큼은 밀어줘야 돼요. 아 놀라운 컨트롤 오! 목숨 걸고 나오고 말았거든요. 신노열 아 끝까지 운전해야 돼. 예전에 그 일회용 그런 느낌 그쵸? 아니에요. 목숨 걸고 운전해야 돼요. 인구수는 지금 거의 팽팽한 상황이고 지금 어디까지 가죠? 김재훈 선수 2시 맞거든요. 여기는 지금 새로 생긴 여는 데는 다 견뎌야 돼요. 사이언스톤 던져야 되는데 신나는 일단 들어잡고 태우고 자 태우고 살리고 또 내리고 태우고 살리고 스톰 쓰고 예. 아 지금 굉장히 잘 피해내고는 있거든요. 또다시 사이언스톤 근데 중요한 거는 김지현 선수의 자원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신노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좀 잡힌다고 하더라도 워낙 해처리가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복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김지현 선수는 자원이 네, 자원이 아직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 지금 여기 지역 견제 뭐 사실 이 지역 견제는 아, 지금 이 정도는 이제 버틸 수 있는 김지현 선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지현도 이제 내일을 보기 위한 멀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신노열 선수는 무리해서 싸우지만 않으면 돼요. 자신이 계속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면서 디파일러로 플레이그 뿌려주고 유리한 싸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울트라를 준비할 수 있고 러커를 다수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태웠습니다. 저 프로토스의 게이트웨이를 점령하기 위해서 떠나는 오버로드 같은데요. 자 이제 중앙으로 떠나고 있는 대규모 선단입니다. 네. 신노열 오버로드로 봤잖아요. 12쪽의 유리 그러면 가장 먼 쪽, 가장 아픈 쪽 어디겠습니까? 게이트웨이 점령이에요. 이쪽 지역 글쎄요 지금 뭐가 없는데요. 지금 질렀나 한 6개 정도 버티는 지역이거든요. 네, 김재훈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봤죠? 게이트웨이를 수비하러 돌아오면 너무 늦어요. 자 일단 봤는데 병력들 일단 봤습니다만 위쪽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네, 자신도 상대방의 그 아픈 것을 공격하러 가야죠. 김재훈 일단 게이트웨이는 아 여기를 못 지키죠. 김재훈 선수 그쵸? 늦었어요. 게이트웨이 수비하러 온 오른 최재 김재훈 야 김재원 선수가 네, 초반에 좀 불리하게 시작했던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자신이 지속적인 그런 견제 플레이로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자신이 또 유리한 상황에서 조금은 방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아 신노열 선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6시 12시 지켜내면서 결국은 이게 경기를 뒤집어 놨네요. 그렇죠. 팀이 4연패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스코어는 3대1이지만 신노열 쉽게 포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 다음 타자가 또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팀이 그만큼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 때도 자신이 불리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근성으로
다들 마무리를 시켜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신노예 선수의 부진을 해서 복스에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이 닥쳤다 이런 평가도 있는 만큼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신노예 그런 것들을 떨쳐버릴 말씀을 얻어냈고 아 MBC 게임 이후로 지난 경기에서 이번 경기 역시도 신예들을 부진하면서 장기적인 보석은 둔 것은 맞습니다만 연보성 선수를 제외하고 팀을 지탱하던 또 연설력하던 선수까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신예 선수들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 주력 멤버들이 일단 잘해주는 상황에서 그 뒤에 신예 선수들을 기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주력 선수들이 이렇게 부진을 해줘버리니까 경기까지 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특히나 그 신노예 선수의 이런 경기 마무리 짓는 이런 것들 폭스 입장에서는 이 한 방을 크게 기다렸거든요. 약팀이 아니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테헤란 3위, 저그 4위, 강한 모습 그리고 프로토스도 지금 신예대 선수 올라오고 있고 폭스 약팀은 아닌데 지금 열전 처졌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프로토스가 8위라서 그나마 약점이었는데 오늘 보였던 주성 선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주성 선수의 모습 거기다가 오늘 마지막 신노예 마무리까지 폭스는 지금 당장은 9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래에 본 경기 중에 가장 좀 짜릿한 역전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비터를 생산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김대훈 선수의 그 지역으로 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병력이 그냥 막을 수도 있었을 법해 보였습니다만 지금 건물 배치가 밖에 나간 부분에서 못 와요. 그렇죠. 건물이 좀 너무 막막했었고요. 거기다가 리버가 딱 중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뭐 드라군이든 아칸이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했던 게 이런 와중에 아비터 리콜이 실패했다는 게 좀 김재원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막았어 라는 생각에 갔던 리콜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병력의 양도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좀 여유 있는 지금 리콜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럼 상대편 본진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신노예 선수가 정말 끊임없이 참고 참으면서 3까지 가져가고 이후에 결정적인 이 드랍 한 방으로 정말 불리한 경기를 자신의 경기로 만들었습니다. 자 플레이그 처음에는 상대편에게만 그냥 좋아 보였던 그냥 끊기든 저항처럼 느꼈던 그런 플레이그였는데 그런 것들을 버텨낸 신노예 선수의 승리 4-1 폭스가 분위기를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확실히 폭스가 참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나도 안 좋았었는데 좋은 그림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프로토스 주성 선수도 그렇고 테란 뭐 전태영 선수는 언제든 또 이길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마무리 신노예도 상당히 눈에 띄네요. 네, 사실 폭스가 중위권 전투에서 중위권 싸움에서 좀 많이 물러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자 오늘 같은 경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면 남은 그 한 개의 라운드에서도 충분히 뭔가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경기는 굉장히 짜릿한 폭스의 승리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순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위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폭스 지금 19승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뭐 화승우주와 더불어서 이제 같은 느낌을 한번 보였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지금 6위까지 이제는 뭐 눈에 좀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한 경기를 더 이기게 된다면은 순위의 변화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포스트 시즌에 대한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T가 또 3승을 이겼습니다. 3강이 달려가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하위권 팀들에게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위권들을 또 밑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지금 3강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모든 부분에 봤을 때 폭스가 지금 당장 뭐 오늘 이겨서 8위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신노예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처럼 셔틀 하나 잡는 것처럼 하나씩 그렇게 뭔가 쌓아나가다 보면은 신노예 선수가 역전한 것처럼 폭스도 분명 중위권, 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뒤처진 줄 알았던 팀들의 그 반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공군에 있어서 폭스까지 살아나는 모습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 경기 어떤 경기들이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라운드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T1과 폭스, 동진스타즈와 SX돌입니다. 사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T1 그만큼 강하니까 하지만 오늘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패도 끊고 오늘 훌륭하게 또 승리도 거뒀기 때문에 뭐 SK텔레콤 T1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폭스 해볼 만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경기입니다. 다음 주 이제 5라운드 마무리 경기는 이제 월요일로 끝이 나는데요. MBC 게임 유로와 KT 롤스터입니다. 마지막 경기가 정말 좀 예측할 수 없는 흔히 뭐 모르겠지만 예측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MBC 게임 히어로의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가 경기가 예상됩니다. 히어로도 오늘 패배가 좀 아프긴 아팠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KT 롤스터의 5라운드 마지막 경기 새롭게 그 준비해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요즘 그쵸. 친구입니다. 뭐 네. 오늘 중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태민 해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 오늘도 그래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둘을 응원해주기 위해 오시고 계시거든요. 현장 찾지 못하신 분들, 아쉽게 찾아주신 못하는 분들은 그 요즘을 통해서 응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된 퀴즈입니다.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호 선수와 현재 김태훈 선수의 최다승 차이는 몇일까요? 라는 것이 오늘 퀴즈였는데, 박태민 해설위원이 좀 묘한 힌트를 주셨고, 이제 박용 해설위원은 뭐 네. 어느 정도 진한 거 하나 주셨죠. 그렇죠. 김태훈 선수가 뭐 하루 이틀에 열심히 승리를 거두면 거둘 수 있는 승리입니다. 네, 어느 정도가 될지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2 시즌 5라운드 4주차 경기였습니다. 폭스와 MBC 게임 효로의 경기. 어느 정도 연보성 선수가 기세를 살리면서 뭔가 이제 반전을 꾀하는 그런 상황들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폭스의 움직임들 그 강세에 눌렸었다고 4-1로 폭스가 승리를 얻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신가 해설에 박영호, 박태민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송선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This conversation's been